제니 쿠퍼. 색소폰 연주 이 네 가지를 모르시면 평생 후회합니다. 제가 못 불어서 그런 건지 마우스피스가 문제가 있는 건지 리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악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러한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여야만이 좋은 소리를 내고 제대로 연주하고 있는 판단이 가능하죠. 첫 번째는 볼륨감, 공명이 좋아야 돼. 소리가 불기 쉽게 소리가 나고 연주가 편하게 적은 힘으로도 고급스러운 울림을 통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다. 네, 두 번째로는 운지죠. 운지가 불편하게 되면 연주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텐션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착착착 감기듯하게 달라붙으면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편하게 연주가. 세 번째로는 음질이에요. 음질 자체가 똥소리가 나고 이거는 연주할 때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. 네 번째로는 내구성입니다. 여기저기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기타를 스킥이 발생한다든지 또 저음이나 이런 데서 떨어버린다든지 연주에 많은 지장을 초래. 제니 쿠퍼.